27일 만에 다시 강의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혼 메이저 파트, D파트인데요. C파트에서 마지막에 업스트로크를 하면서 이제 D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엄지업을 해주시고 나서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엄지업 하자마자 6번 줄에 있는 이 0을 바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뚜루룽 엄지 되셨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뺄 거예요. 그 다음에 1과 4를 하고 요 녀석이 이제 내려오면서 2로 바뀌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엄지 딱 올라가고 엄지로 하든 1번으로 하든 이건 선택인데 저는 엄지가 편해서 여기를 엄지로 잡고 둘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엄지가 계속 유지되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엄지가 사라지건 베이스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요 4, 얘도 저는 엄지를 쓰고요. 2, 3번으로 아래 4, 4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번이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를 1번으로 만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네, 이렇게 연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 앞에랑 동일하죠. 그래서 바로 쳐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2, 4를 1번, 3번으로 좀 잡을 거예요. 1번, 3번. 그래서 아, 둘 하고서 차 타는 동안 왼쪽 한 칸 빠져서 1번, 2번 해가지고 엄지까지 같이 쳐야겠죠? 네. 그래서 요 한 줄 보게 되면 아이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파트에 이제 5, 6, 7, 8 마디라고 할게요. 이렇게 4개 마디 해보면 여기도 방금 했던 내용들이랑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여기가 이제 좀 바뀌겠죠. 아까 2였는데 3으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다다다 하나, 둘, 따다단 이런 식으로 먼저 느리게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둠다 찼다 둠다 따다다라 둠다 따라든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박자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여기부터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하나, 둘, 트따다단 네, 여기서 폼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 둘, 찻 새끼부터 먼저 쳐주고 대머리 그다음 바로 엄지 올라와서 2와 둘둘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도 폼이 또 바로 깨져야 돼요. 퍼커시브 할 때 하나, 둘, 찻 할 때 이미 저는 엄지 탁 빠지죠. 이런 식으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연습을 느리게 이제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이렇게, 이렇게 잘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느리게 해야지만 칠 수 있거든요. 네, 요 정도 속도로도 못 치는데 막 이걸?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좋지 않은 연습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 2는 1, 2로 잡고 새끼 4번까지 해서 4가 좀 뒤에 나와야죠. 하나, 둘, 새끼 0 하고 2, 4는 1번, 3번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되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열심히 강의하는 중에 아기가 깨면 네, 저는 바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해보면 왼손 아무것도 없죠? 하나, 둘, 셋. 근데 저는 여기를 해머링으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네, 선택하세요. 치셔도 되고 저처럼 해머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엄지 딱 올라오면서 여기 3번으로 4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해머링은 상황에 맞게 쓰셔도 되고 그냥 연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다시 켜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따라란 넷. 그 다음 엄지가 그대로 두 칸 옆으로 이동해서 2가 4로 가고요. 계속 나오죠. 4 4 4. 얘네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1번으로. 근데 여기는 보니까 뒤에 발에 때문에 네, 여기를 1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얘를 발에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4 5 6 7 4 5 6 7 손가락 4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발에 그대로 유지하면 4 5 6 7 또 나오죠. 4는 1번, 7은 4번, 2번, 3번 해서 이 모양 나오죠. 이런 식으로 따당 착 하나 둘 셋 하고 가운데 손가락인 5번이 하나 내려가고 7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드릉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여기 9구는 네, 7, 8, 9, 아, 9, 10, 11, 12 이렇게 4개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린 2카포를 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 12, 13, 14 프렛의 위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9, 12, 그 다음에 10, 11 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9, 9가 3번, 4번으로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있던 3번이 11이 두 칸 옆으로 빠지면서 12가 9로 바뀌는 거죠. 여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 4 4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발에 만들고 새끼손가락 7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다시 한번 네, 그러면 여기도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1번 손가락으로 네. 그 다음에 다음 또 네 마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네, 사람마다 좀 케이스가 다른데요. 이 5를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으실 수 있는 분, 아, 한 손으로 두 줄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잡으셔도 되고 저는 그런 관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개별로 잡을게요. 4, 그 다음에 여기 5를 2번, 여기 3번, 여기 새끼 저는 이렇게 네, 이게 조금 저는 잘 안 나와요. 손이 저는 약간 뮤트가 돼서 저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네, 여기서는 7, 8을 여기 3, 4에서 이런 느낌이네요. 7, 8은 2번, 3번 잡고 4, 4는 3번, 4번으로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도 천천히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넷 딴, 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1번으로 2를 잡아야 되겠고 사람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여기를 엄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좋겠네요. 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 녀석이 2, 4, 4
부분부터 또 다시 설명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요게 요기로 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엄지 딱 날라와주고 풀링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보면 그 다음에 여기를 1번, 2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와서 여기 이제 슬라이드죠.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천천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띵. 하나, 둘,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부분 볼게요. 네, 1밖에 없으니까. 네, 1 하나 눌러 주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저는 또 여기를 엄지로 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설명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띠라도 따단 이렇게 하고 나서 엄지 가고 이렇게 1번 아 엄지 3번 여기 2번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1, 2번 1, 2번으로 1, 2번 1, 2번으로 가주면 좋겠죠. 근데 박자가 3연음이기 때문에 딴다따 딴다따 따딴따따 이런 느낌이겠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한 칸 더 가서 99를 2, 3으로 만들고 네 개. 그 다음에 요 9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엄지 올리는 거가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 저는 손이 좀 작아서 9를 3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발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에가 좋을 것 같아요. 뒤에를 보니까 발에도 나쁘지 않고 엄지도 나쁘지 않고 그때그때 저도 다르게 칠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보면 저는 이제 엄지 쓰는 걸 좋아해서 엄지로 해결을 할 것 같아요. 여기를 여기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6이기 때문에 3번으로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4마디 남았습니다. 여기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4, 5, 5, 6 여기 그 다음에 빠져서 발에 4, 4, 3 네. 요렇게 혹은 3번 네. 3키로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3키로 2개 해서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여기 지금 세 키를 여기 썼잖아요. 하나 둘 하고서 세 키는 이미 여기 치고 사라져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슬라이드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 이만큼만 다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따 네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제 생각 그 귀에서는 이게 맞나 자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발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발레.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순간적으로. 가능하시면 1번, 4번으로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달세뇨와 이제 코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달세뇨 코다 C 파트로 다시 가셔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C 파트를 한 번 더 연습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C 파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달세뇨 코다니까 이제 여기로 와서 따두디둥 네, 여기까지 이제 쳐주면 이 파트 얼마 안 되니까 이 파트도 그냥 영상에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이제 해서 하나 둘 셋 넷 둔 이제 슬라이드 갔다가 네, 여기는 아마 그 A 파트인지 B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쳐봤어요. 자, 이 파트 볼게요. 여기부터 가보면 슬라이드로 칠칠칠칠칠 가고 다음 네, 여기 뭐 다 배웠던 거라 하나 둘 하나 둘 내려가
코드 모양 나오고 제 화면에서만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슬라이드로 그다음 바로 그다음 점점 템포가 느려지네요. 45, 36으로 느려지니까 여기를 천천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띠로리로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업을 약간 두루루루둥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황홈 메이저를 마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기타를 치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일단 재밌게 연습을 해보시고 또 나중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